네, 자, 이제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폼롤러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폼롤러 준비해주세요. 자, 매트 위에 우선 무릎 대고 앉으실 건데요. 무릎을 조금 더 넓은 간격으로 몸통이 들어갈 수 있게 벌려주세요. 자, 그 상태에서 다리는 그냥 편하게 두시고 그대로 양손을 앞에서 쭉 몸통을 넣어서 내려가 주실게요. 가슴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. 그 상태에서 턱을 바닥까지 툭 떨궈 주세요. 자, 이번에는 그 상태에서 쭉 앞쪽으로 밀어서 더 내려가실게요. 자, 이때 엉덩이가 위로, 하늘 위로 향할 수 있게. 하지만 가슴은 떨어지시면 안 돼요. 가슴 최대한 바닥에 붙여주시고 엉덩이만 하늘 위로 올려주세요. 그대로 시선은 정면 보시면서 턱 바닥에 대주실게요. 자, 천천히 엉덩이 끌어와서 제자리 주시고 롤업해서 올라오시고 다시 한번더 가실게요. 양손 앞에 두시고 쭉 밀어서 내려가고 다시 턱 바닥에 두시고 엉덩이 끌어올리면서 앞으로 더쭉 깊게 내려갈게요. 다시 천천히 끌어올라오시고 네, 자 이번에는 폼롤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스트레칭을 깊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손 앞쪽에 두시고 똑같이 내려갈게요. 가슴 세워주시고 턱 바닥에 닿는다고 생각하시고 몸통 깊게 내려주세요. 천천히 올라오고 이번에는 엉덩이를 세우면서 똑같이 가보도록 할게요. 엉덩이 세우면서 더 깊게 쭉 밀어서 자, 턱 바닥에 대주시고 엉덩이는 하늘 위쪽으로 세워주세요. 자, 어깨 쪽이 조금 더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다시 천천히 당겨서 올라오실게요. 한번더 깊게 가실게요. 엉덩이 세우면서 쭉 밀어서 어깨 스트레칭 해주세요. 호흡만 집중해 주시고 정지한 상태에서 그냥 호흡만 계속해 주세요. 마시고 호흡 내쉬면서 당겨 주세요. 네, 자 이번에는 폼롤러를 옆에 두신 상태에서 가실 거예요. 옆에 두시고 그 상태에서 한손 앞에 짚어 주실게요. 그대로 똑같이 앞으로 내려가십니다. 자, 이때는 엉덩이를 들어 올리지 마시고 엉덩이는 가볍게 그냥 내려주신 상태에서 몸통만 다리 사이로 넣어주실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반대손을 어깨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시고 손바닥을 하늘 위로 향하실 거예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시선은 정면, 매트 쪽으로 두시고 아래로 꾹 가슴을 눌러주세요. 자, 이때 팔꿈치가 접히지 않게 쭉 밀어서 바깥쪽, 그리고 뒤쪽 어깨가 스트레칭이 더될수 있게 해주세요. 자,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밀어서 트위스트 해서 어깨가 완전히 바닥에 닿을 수 있게 시선은 폼롤러 쪽을 봅니다. 천천히 제자리 오시고 정면 올라오실게요. 반대쪽도 똑같이 가실게요. 반대쪽 두시고 자, 한 손은 앞에, 한 손은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넣어주시고 손바닥은 하늘 위에, 폼롤러 위쪽으로 두실게요.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정면 매트에서 아래로만 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지금 보여지시는 어깨 후면이랑 측면, 어깨 라인 쪽에 계속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팔꿈치는 접히지 않게 계속 꾹 밀어서 펴려고 하셔야 되고, 정면을 보신 상태에서 눌러주세요. 자, 이번에는 폼롤러를 쭉 밀어주면서 어깨를 바닥에 두신 상태로 시선은 폼롤러를 보실게요. 다시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 주시고, 네,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. 자,
이렇게 오늘 어깨 운동부터 해서 마무리, 이제 운동 후 스트레칭까지 폼롤러로 해봤는데요. 어깨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. 이렇게 어깨 운동을 해주셔야지 예쁜 오태를 살릴 수 있는 어깨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시간, 홍지연의 헬시타임. 오늘은 어떤 운동 비법이 숨어져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?